성탄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 있는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다문화 학생들부터 유학생까지 교회에 모여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올해 8월에 한국으로 온 리사 씨. 이번 성탄절을 맞아 한국 친구들과 합창에 나섰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지만 노래에 깜찍한 율동이 더해지면서 성탄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아, 저 대전에 처음이라서요. 크리스마스 특곡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드리다 하고 싶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게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80여 명의 청년들이 서로 대화는 어려웠지만 두 달이라는 연습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작년에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쉬고 그냥 지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더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긴 연습 끝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음은 교회 장례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볼거리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개개인이 많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합창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이었고 특별히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 언어로 합창하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때 했던 그런 생각도 기억도 나고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되게 이채로웠던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고백하는 걸 보고 되게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좀 느꼈었거든요.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린 이번 합창 공연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성탄절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뜻깊은 공연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즐기는 이 문화가 모든 곳에 전파되길 바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만 기회가 되면 곳곳에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로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은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 모든 사람에게 축제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지면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해외에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좀 많은 곳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복한 성탄절. 성탄의 기쁨을 나눈 자리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